배우 읽기 연습입니다. 냈죠. 아이고 조금 좁혀야 되겠다.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아, 이 정도라도 될려나?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Last week.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Okay, 그래서? 지난주에 팀이 우승했다. 냄새 나는 신발 경연대회. 경연대회. 아, 경연대회. 자, 얘 뜻이 뭐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요. Smell list. 가장 냄새나. 예, 이걸 보고 무슨 급이라 그랬는데요. 무슨 급이래요? 단어의 최상급. 최상급이죠. 그냥 냄새 나는 이라는 뜻도 배웠죠. 그냥 냄새가 나는 뭐였더라? smelly 였죠. 이걸 보고 원급이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급이라는 것도 있어. 그 다음 단계는 비교급. 뭐 더 똑똑하다, 더 키가 크다, 더 뜨겁다, 더 덥다, 이런 거, 더 냄새 난다, 이런 걸 보고 비교급이래요. 비교급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더 냄새가 나는 smellier. 근데 최상급, 가장 냄새가 지독하는 smelliest. 그래서 이거 나중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뜻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더 어떤, 가장 어떤, 이거를 뜨거운, 더운으로 바꾸면 뜨거운, 더운, hot. 더 뜨거운, 더 뜨거운, hotter. 가장 뜨거운. hottest. hot, hotter, hottest. 이걸 보고 얘 뜻이 뭐라고요? 뜨거운. 얘는 더 뜨거운. 얘는 가장 뜨거운. 그럼 최상급은 뭘 좋아하냐? 최상급은 특별하니까 뭘 좋아한다. 더? 더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the best movie.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소재가 듣고 싶어요. 뭐 우리말 질문을 만들든지 영어로 바로 얘기하든지. 어, 그렇죠. 무엇이라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 그래서 뭐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난주에 팀은, 오, 어디 가서 그렇게 멋진 상을 타왔어, 우승했어. 영어 표현. 와. Did team win last wee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키드. 오케이. 여기에 원은, 원은 뭐 더하기 뭐? win 더하기 키드. 윈 속에 디드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원래 형태 이기다, 승리하다, 우승하다는 윈이었는데 과거 형태가 되고 싶으면 두도 아니고 더즈도 아니고. 됐습니까? 자, 이거 과거 시제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Last week의 뜻은 뭐고? 지난주. 지난주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Last week는 과거 시점이야, 현재 시점이야, 미래 시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팀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I tried my best to make His shoes smash for bad, he said.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Smash super bad. Smash
Shukrabat. He's sad. He's sad. 그래서 저는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발들을 얘는 아무 뜻이 없나요? 디즈는? 뭐? 그냥 사세요 그러면. 이 신발들을 만들기 위해 가장 냄새가 나도록 여기 최상급이 있나요? 자, 지금 여기 너무 영어스럽게 선생님 써놨는데 이렇게 합쳐서 뜻을 사실은 살펴보는 게 원래는 더 나은데요. 너무 길어서 잘라놨어요.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의 뜻은 합쳐서 뭘까요?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신발들을 엄청 지독한 냄새나게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To make these shoes smell. 아니 우리말로 뭐라고요? 이 신발 너무 이상하잖아. 좀 우리말스럽게 하세요. 이 신발들을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뭐라고요?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나도록 다음 뭐라고? 그 부분 듣고 싶어서 내가 새로 시킨 건데 나도록 뭐? 했다? 나도록 뭐? 나도록 저는 이 신발들이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 노력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요? 좀 우리말스럽게도 생각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영어스럽게만 생각할 거예요. 저 이 신발 엄청 지독한 냄새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희는 누구 대신 왔어? 예,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뭐?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얘 뜻은 뭐예요? What did he say? 그가 무엇을 말했니? 그렇죠. 걔 무슨 말 했니? What did he say? 팀은 무슨 말 했니? What did Tim say? He said that he did. Tha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o b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did. 오케이.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tried.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디드가 되는 거죠. My b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얘 뜻이 뭔데? 다시 묻네요. 아까 전에 해보라고 했던 거.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뜻이 뭐였더라? 이 신발들을 엄청 냄새,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그렇죠. 이 신발들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 라는 덩어리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라고요? 왜? 그렇죠. 왜죠? 왜? 왜 그렇게 노력을 다 했니?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거야? 어, 이 신발도 지독한 냄새 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그렇죠. 너는 왜 최선을 다한 거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 그렇죠. 훌륭합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한 거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Try to?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대답이 I tried my best to make sure. 스매시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ash super bad.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빠뜨린 게 이건데요. These는 어디에 있는 느낌에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렇죠. shoes 한 개야 한 개 이상이야. 한 개 이상. 그래서 이 자리에 나중에 중학생 되면 이런 시험 문제 나와.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치세요. 틀렸습니다. this 뒤에는 this shoe가 와요. this shoe. 꼭 this를 꼭 써야 되겠다면 여기에 하나가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 가볼까요?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He wore them everywhere.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여보세요? 어, 왜? 빨리 얘기해. 어. 자,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입었다. 너는 신발들을 입냐? 모든 곳에서 양말들 없이 집 안에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 무엇 했다 그래. 무엇 양말? 나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어봤습니다. 언제 양말 없이, 어디 양말 없이, 누구 양말 없이, 무엇 양말 없이, 어떤 양말 없이, 어떻게 양말 없이, 왜 양말 없이.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디? 어떻게? 왜? 어디? 자, 이 뒷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빼곡으로 가겠습니다. 묻는 말 만들어 보세요.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자격 있니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양말 없이 어떤 신었니 그랬더니 양말 없이
그는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어떻게 착용하고 다녔니? 양말 없이 차고 다녔다. 착용하고 다닌 상태야? 착용하고 다닌 방법이야? 뭐라고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He wore them Okay. 그래서 예 무슨 시? 앞잡이 시죠. 무엇 양말 어떻게 양말 없이 이거는 그럼 무슨 시 덩어리? 어찌 신었다고 양말 없이 신었다고 됐습니까? 오 제우 많이 늘었어. 댐은 뭐 대신 왔죠 근데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them 지우고 뭐 써도 되는 거예요? The shoes. He wore the shoes everywhere without socks. 이렇게 된 거죠.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they. 어? they가 아니고 왜 them 해야 되지?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처음 들어봐요? 6학년이면 학교에서 들어봤을 텐데. 여기에 I 같은 애가 필요해, my 같은 애가 필요해, me 같은 애가 필요해, he 같은 애가 필요해, his 같은 애가 필요해, him 같은 애가 필요해. 누가 필요해? 어? him 같은 애, me 같은 애. 걔를 보고 목적격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tepped in the dirt. 그 뜻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건데요? 무엇을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묻겠다? What did he step in? 그렇죠. 그럼 뭐를 밟았니? What did he step in? 뭐라고요? What did he step in? 오케이, 이번에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누가 개똥 밟았니겠네요? 누가 개똥 밟았니? 영어 표현. Who stepped in? 오! 오! 오늘 칭찬 100만 개. 누가 개똥 밟았니? Who stepped in the dirt? Team stepped in the dirt. 됐습니까? 헤이, 내가 지금 물어본 게 주어라고 했어, 주격이라 했어, 소유격이라 했어, 목적격이라 했어. 주어 주격이죠. 그러면 뭔가 다른 질문이랑 다르다 그랬어.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 다시 did인데 보통 다른 얘가 궁금할 때 빼고 나머지는 전부 did가 튀어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안 튀어나온다 했습니다. do가 있을 경우에도 do가 안 튀어나오고 does가 있는 경우에도 안 튀어나온다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uck.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uck. 오케이, 그 뜻은 그는 또한 씻지 않다. 그의 발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건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갑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그가 씻었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또한 씻었습니다. He also wash it. 이렇게 되겠죠. did가 wash it 속에 들어가면 됐습니까? 안 씻었으니까. 계속해서 그다음 표현.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이 뜻은 그는 행복했었다. 경연 대회. 대회라 할게요. 우승해서. 그렇죠. 얘만 뜻은 총 몇 가지? 네 가지. 뭐뭐뭐 그 대회. 하는 것 하기 위한 해서.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뜻? 네 가지 네 번째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뭐가 제일 잘 어울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왜 행복했었니가 되네요. 그래서 그는 왜 행복했었니? 영어 표현하면 Why was he happy?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렇다면 얘는 무슨 시덩어리?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더? When, where, how. 내가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가르쳐 준 게 중학교 가면 이렇게 배워요. 이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걸 당연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선생님 풀어서. 얘가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해서라는 뜻이 되고, 뭐뭐 해서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어찌시 부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이것도 엄청나게 긴가 봐. 아니 없는 건가?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ut he lost his friends.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예, 뜻은? 그러나 그는 잃어버렸다. 그의 친구들을 신발들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Very good. Excellent. 자, 그래서 가지 문장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좀 필요 없는 녀석은 좀 버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is frie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물건은 아니고 사람이니까 무엇보다는 누구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 왜? 또 한다 또 해. 국어 수업하고 있다. 얘는 뭐로 바꾸겠어 선생님이? 우리말은 이렇게 만들지만 영어로는 이게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어. 그 다음에 얘 지우고 뭐가 제일 어울려? 왜? 그렇죠. 그는 친구들을 왜 잃어버렸니?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고요. 그래서 이 대화 듣고 싶어서 이 문장 표현은 Why did he lose 아이고. his friends?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고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Excellent. 그래서 무슨 시덩어리? 어찌 시덩어리? 무슨 시덩어리?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면 무슨 시덩어리? 그래 쟤 누구야? 이지영. 어?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친구. 이름씨.
무과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그렇죠. Excellent. 오늘 아주 훌륭했어. 수고했습니다.